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싹 TV. 시오마이. 아니 이거 뭐? 내 이거 내 안 오죠. 어우 잘 먹는다. 자. 오늘 저는 남원 200면의 김판수씨 댁에 첫 모내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뭐를 너무 잘 길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육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를 잘 길러서 참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만생, 중만생종보다는 차이가 있어요.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잘 큰데 요새는 날이 추워가지고. 날이 추워서 굉장히 여러가 많았죠. 예, 예, 예. 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버리니까. 예, 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 평당 주수는 50주를 넘기지 마세요. 50주만 잡아 심어도 됩니다. 대신 육묘 이한기가 잡아 심는 개수는 7개에서 8개를 저는 권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두쌍 농법을 하시려면은 이런 정확한 기준 나이를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은 이 땅보다 뿌리는 거 아니면은 모두싹 치는 살포 횟수를 굉장히 여기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엇물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김 사장님 뭐를 심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몇 주로 심었습니까? 60주로 심었어요. 60주 너무 배입니다. 50주로 줄여. 50주로 심으려다가 네. 이게 지금 도장용이라서요. 그래 지금 좀 서울까지 만생용 그렇게 해요. 하나 뽑아가지고 와보세요. 몇 개 심었나. 이 뭐 키우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일자가 한 달 지금 아직 뭐 한 달 됐지 한 달 30일이요? 네 25일 날 깔았으니까 오늘 23일이니까 28일 됐구나. 28일 뭐가 이렇게 잘 길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뿌리 형성이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은 금년 날씨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네, 굉장히 춥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다른 농가들은 지금 뿌리 형성이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매일 걸려오는데 여기도 역시 뿌리 발육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제가 작년에 공개한 그런 뭐가 이거 던져버려도 매트 형성이 안 찢어지는데 이건 던져버리면 아마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금년 모로서는 조생종이라서 아주 잘 길려놓은 겁니다. 고생했어. 이 모두쌍 농법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주수를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비료를 질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7월 10일, 20일 이런 부분을 피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걸 비료를 빨리 뿌려먹고 7월 10일 이전에 비료꾼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 8개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 5개를 심으신다면은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질소를 당기는 힘이 적어요.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질소분이 안 끊어집니다. 안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7월 20일 날부터 7월 30일 사이는 NK를 주는 시기인데 NK 준 시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나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도 금년 첫 모내기 때문에 뭐를 심으시려고 하시면은 내가 평당 주수를 몇 주 또 개수를 몇 개 이런 것을 꼭 참고하시고 반드시 비료는 이한기 12기에다 꼭 뿌리세요. 12기에 뿌리는데 200평에 30kg 그렇게 뿌리시면 정확합니다. 비료하고 땅부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성분이 비료는 비료고 땅부자는 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비료를 넣는 것은 전부 다 넣으시고 땅부자는 별도 외로 모두 부분을 잘 대고 성장을 물질을 옮겨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비료 성분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료는 비료대로 넣으시고 땅부자는 별도로 가는 겁니다. 모두싹은 몇 번이나 진행하셨어요? 네 번 쳤죠. 네 번. 우리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 한 번 더 쳤고. 저는 세 번 치라고 했는데 남부지방에 온도만 좋으면 세 번 쳐도 가능합니다. 근데 금년에 온도가 안 좋아가지고 날씨가 계속 이상 변덕을 부려서 초창기는 따시더니 추워져 갖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와서 점검하는데
한 번을 타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해도 이 매트 형성이 이 지금 이런 상태는 금년모로서는 아주 잘 지났는데 매트가 약해요. 그래서 아까 찢어지고 그랬는데 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육면을 기르는 과정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빨간 모두싹하고 녹색 모두싹 두 가지가 나오는데 빨간 모두싹은 물질 이렇게 성장해주는 영양제를 두 가지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두싹인데도 그것은 성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작물 중기부터 후기까지는 빨간 모두싹 진행을 하시고 녹색 모두싹은 초기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매트가 정확하게 좋은 거는 이 양계에서 찍어 내렸을 때 들어가면은 활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행대로 해온 농법하고 모두싹으로 길러서 가는 농법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질을 옮겨주는 이동 통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만 달았다 하면 뿌리 확장률이 바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여기 박석배장님처럼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종자도 틀리고 땅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잖아요. 기호도 틀리고. 그러니까 모두싹은 저는 홈이나 나처럼 도구를 만든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장을 어떻게 쓰느냐? 정보를 주고받으세요. 그래야 같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싹을 이해하시고 나면 판치하는 돈이 더 들어가, 사실은. 그렇죠? 나한테 이익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모두싹을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이웃 간에 정보를 이렇게 나누시고 또 모사모 회원 간에 친목하시고 하면은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물건을 따려고 이렇게 많이 팔려도 가격 안 올릴 거예요. 예, 가격 안 올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가면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모사무 회원들은 농사 함부로 안 짓는다. 내 거는 믿고 먹어라. 그리고 내가 지은 농산물을 깎지 말아라. 그게 초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리포터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을 깎는 만큼 농민은 거기다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지만 함부로 먹지 말자. 제대로 된 안전한 농산물 먹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존경받는 농업인을 만들어 볼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시오 마이. 오,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아니 이거 뭐야? 야 이거 내가 내. 아니 뭐 까만. 아니 사장님 끄셨어요 사장님 거. 그게 알을 달게 해야지 알을. 아니 이 뭐가 튼튼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방석 안 뜨시. 그래도 괜찮나? 오!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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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예요? 그 쌀나무!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모두싹으로 충전해가지고 또 4일 대기하다 깔고 또 모두싹하고 그 이용기사하고 한번 했어요. 그리고요 네 번 했어 그래요. 날을 추가지고.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뜻모가 안 생기고. 뭐가 안 생겨요? 뜻모. 뜻모가 뭐예요? 사람이 이제 많으면 그 무겁고 습진 걸리듯 똑같아 바르고. 아. 네, 그런 병이 없다 이거. 아 그런 병이 없다. 네. 좀 건강하다. 네. 유황쌀 암환자들이 많이 먹는다네요. 그걸. 아 유황이요? 네. 그리고 또 사람 몸에 유황이 많이 필요하고.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다른 일반 쌀하고 사장님 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먹어봐요 밥을. 아니 오늘 가서 먹어보면 네. 느낄 수 있어요? 네, 갖고 있으니까 그냥 밥이요. 제가 잡숴보면. 오래 오래 온탕 소독을 하고 헹궈서 바라기에 들어갈 때 250배 정도.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23마리에 2병 정도만 넣으셔가지고, 온도 32도 맞춰놓은 상황에서 48시간이면 충분하고요.
또 온탕 소독을 안 하시는 분들, 바로 취약이 들어가신 분들도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살균제를 혼용하시려면 차라리 살균제를 쓰시고 모두 사서 쓰지 마세요. 혼용 안 하셔도 됩니다. 살충제는 혼용해도 되지만 살균제는 어떤 건 되고 안 되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실까 봐 그냥 정리를 해드립니다. 살균제는 혼용하지 마시고 살충제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모두 싹으로 하십시오. 하시다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모두 싹으로 해도 해도 안 될 때 그때 농약으로 가자는 취지니까. 잠도 안 온다고요? 네, 하도 맛있으니까. 아, 쌀밥 생각나니까 잠이 안 오죠. 어우, 잘 먹는다. 모두싹에 이게 덕이야, 덕. 모두싹. 진실의 미관. 모두싹에. 나 지금 두 공기 채 먹어. 네. 맛있어. 우리가 맨날 밥이잖아요. 아니, 확실히 맛있어. 그러니까 쫀득쫀득한. 단맛이 좀 있고. 제가 저렇게 될까? 내가 그런 개념을 깨야 됩니다. 아직 못 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겠지만 제가 박식배 회장님 해라는 대로 내가 가리를 그대로 갈 테니까 한번 여운이 농사에 짓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없으면은 이런 말씀을 안 해. 저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저는 북한의 고향이 북한인데 함흥이에요. 함흥이고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귀국에 왔습니다. 탈북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둠싹이라는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진짜 우리는 학비로 농사하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유기농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 진짜 맛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마련한 데 있어서 너무 여기에 진짜 우리 박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회장님들 또 연구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농사꾼들한테 힘이 되고 정말 농사꾼들이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날려버릴 거예요. 근심 걱정을 날리면 어떻게 날릴까요? 살짝 날릴까요? 싹 날려버릴까요? 세게! 코로나까지 날려버릴 코로나까지. 자, 코로나도 이번에 아주 싹 날려버릴까요? 근심 걱정 모두 싹!